gotta get up.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원어스입니다. 뽀짝뽀짝 병아리 같은 신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 데뷔 5년차를 맞으며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컴백했습니다. 4세대 대표 퍼포머 수식어답게 칼군무로 돌아온 원어스. 오늘은 원어스의 사랑둥이 건이 네. 그리고 원어스의 막내 온탑 시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전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시온이가 먼저 해주죠,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막내 시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정말 원어스 우리 신인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정말 5년차가 되고 성장을 해서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방송 녹음 시작하기 전에 예. 네, 오늘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저희 이번 활동 네. 그리고 저희 자체 컨텐츠 막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 정말 보면서 힐링했어요. 아. 예, 특히 뭐 쉬마우스 이런 거 보면서 아. 정말 너무 힐링했고 두 분의 모습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 막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지게 예, 촬영해가지고 우리 네. 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네. 뒤에 또 하기로 하고 네. 두 분이 함께하는 건 처음이에요. 항상 이제 뭐 한웅 씨도 맞아요. 오고 맞아요. 이도 씨 오고 왔다 갔다 예, 그런데 두 분의 케미 10점 만점에 몇 점 생각하십니까? 몇 점 생각하세요, 시원 씨? 근데 실제로도 저희 둘이서 다닌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아닌가? 예, 셋이서만 다녔었는데 둘은 처음인 것 같아. 둘은 그쵸?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러네. 특별히 좀 모셔봤는데 네. 저도 아. 사실 시작을 하면서도 이 조합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저희 나름 쿵탁 네. 되게 잘 맞고 맞아요. 서로 진짜 다르거든요. 제가 ENFP고 ENFP고 ISTJ여서 진짜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서 서로 좀 배려해주고 다르니까 혹시 물어봐주고 이래서 그쵸? 저희 되게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ISTJ예요, 제가.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시온 씨 MBTI를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제가 방송을 할 때는 ENFP랑 주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 방송이 ENFP랑 정말 잘 맞아요. 아~ 그래도 현실에서 또 같이 있으라 그러면 좀 힘들어. 아, 근데 아, 방송은 잘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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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니까 네. 두 분의 케미 제가 좀 기대 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네. 예, 지난 그 우리 음악방송에서 네. 예, 1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아니 건희 씨가 수상 소감을 네. 막 당황하지 않고 정말 이제 정말 잘했어요 진짜. 맞아요. 정말 당황한 거거든요. 제가 오히려 네. 당황하면 침착해져요. 차분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헷갈리지 않고 그 차분하게 이렇게 들리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다행이네요. 아, 너무나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빠진 사람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 시온 씨도 수상 소감 한마디 하셔야죠. 네. 저는 그렇게 1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 멤버가 옆에서 말해도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하는지도 네. 모르겠고 아, 그 환웅 씨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네. 기억도 안 나고 저는 사실 그 뭐냐 그 음악 방송에서 건희 형만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환웅이 형도 했더라고요. 우리 팀을 맞아요. 지키겠다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셨구나. 네, 나중에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들렸다가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1위에도 수상 소감은 어떻게 우리 건희 씨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예. 마이크가 제 손에 있으니까 한 건데 예. 다들 마이크를 쥐고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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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조차 몰랐고 아. 그냥 그냥 감사한 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했는데 네. 이제 좀 더 많이 1위를 예. 하면서 멤버들도 그게 되게 감사함은 잃지 않되 예.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는 좀 바람이 네네.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아 정말요? 네네네. 그래 보면 너무 다행이죠. 네. 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막내도 한번 수상소감 네. 좀 떨리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래 준비해야 준비하고 돼요.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예.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원어스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인데요. 원어스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이 들어가죠. 원이 들어가죠. 팀명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갓세븐. 아, 많죠. 예, 예, 그렇게 있잖아요. 네. 예, 프로미스 나인. AB6. 6. 그렇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팀명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추억의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지키는 맘마 전부 소중하게 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진단다. 매일 위로를 하면서 난 미련하게 무대 위를 런웨이로 만들었던 모델돌 나인뮤지스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호호. 돌스 흐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았네요. 예, 이 모델돌로 큰 사랑을 받았죠. 맞아요. 예, 얼마 전에 나인뮤지 씨의 미나 씨 결혼식에 네. 나인뮤지스 멤버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면서 끈끈한 팀워크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또 팀워크하면 또 원하시잖아요. 네, 저희 빠지지 않죠. 그렇죠. 예, 밀리지 않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환웅 씨가 수상 소감에 우리 팀을 지켜내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또 특별한 또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네. 언제 우리 팀워크 좋네 많이 성장했네 이런 걸 느끼시 는지 저는 컨텐츠 촬영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저희 모르게 개인적으로 인터뷰 질문들이 들어와서 답변을 모아서 나중에 기사가 나거나 편집한 결과물을 보면, 네. 보면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그렇죠. 느낄 때마다 맞아요. 우리 맨날 서로 관심 엄척하고 그만 붙어있고 싶어 해도 예. 팀은 팀이구나 싶을 그렇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나중에 네. 따로따로 편집해서 다 붙인 걸 보면 그런 느낌 맞아요. 들죠. 시원 씨도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항상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말 안 해도 오늘 조금 피곤한가 보다. 뭔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거를 이제 알고 이렇게 예. 느껴지니까 네. 조금 많이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 에너지를 나누어 쓸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정말 최고의 팀워크입니다. 오늘 내가 좀 괜찮으니까 예. 저 친구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내가 이거 좀 더 해줄 수 있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컨디션?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오늘 저희 둘 다 에너지 다 쏟으러왔습니다. 맞아요. 굽고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괜찮네요 오늘. 예. 자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7위 공개할게요. 빌보드가 일찌감치 알아본 K-POP 원석이죠. 중소기획사의 기적 피프티피프티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피프티피프티 큐피트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노래가 그죠? 네. 맞아요. 지금 뭐 영국 싱글 차트랑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K-POP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곡이거든요. 네. 예, 원어스도 월드 투어 첫 월드 투어가 네. 있었죠. 네, 최근에 맞아요. 다녀왔어요. 어떤 나라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처음 가보는 나라들도 네. 있었어요. 이번에 남미도 처음 그렇죠. 가봤고 또 갔던 곳도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 네. 다시 갔을 때 네. 전에는 미주 투어로 갔었고 이번에 네. 월드 투어로 한 번 더 다녀왔는데. 진짜 제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도시들에 네. 다시 왔을 때 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너무 오고 싶어요 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 다시 만나요 꼭 약속을 네. 지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갔을 때랑 다시 갔을 때 느낌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시원 씨는 어느 나라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정말 또 특별한 인연을 만났던 네. 또 곳이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제가 완전 아기 때 네. 이모 할머니를 한국에서 뵀었어요. 근데 이제 이모 할머니가 브라질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다 커서 이제 원어스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초대해서 만나서 뵀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되게 뭔가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정말 배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맞아요. 정말 키운 그죠 우리 시훈 씨를 그렇게 무대에서
아 그분도 정말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맞아요. 또 해외 투어 한 달 막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예. 할머니께서 또 저희 직접 네. 음식해서 주셔가지고 맛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집밥 먹는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음식하면 건희 씨도 또 빠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제가 한 3인분은 제가 먹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항상 짐을 바리바리 싸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건희 씨가 아니 그냥 잠깐 쉬마우스 갈 때도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는데 네, 저 캐리어 끌고 갔어요. 월드 투어 하면은 그 많은 짐을 그러니까 네. 다 쓰기는 써요? 그걸 좀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다 써요. 아 그래요? 그냥 진짜. 가져갔다 가져온 물건 없이? 간혹 있을 수도 네. 있는데 거의 다 써요.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제가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챙겨갈 수가 있나. 예,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해서 짐은? 저는 25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줄여보려면 좀 줄여보고 싶은 욕심은 좀 있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줄이면 안 되는 게 멤버들이 또 이렇게 안 싸가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건희 씨를 믿고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서호 형이 미니멀리스트인데 예, 제가 그쵸? 서호 형이랑 발음을 같이 예, 써가지고 예. 좀 서호 형 것까지 하면 이 정도 되겠다 싶으면 그것까지 네, 딱 쓰고 와요. 정말 그러니까 서호 씨 마음이 편할 거예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절절한 발라드를 참 잘하는 혼성 그룹 에이트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심장이 없어 흐르고 아,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불러야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요. 건희 씨.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추억의 명곡이죠. 네, 진짜. 예. 저희 엄마 핸드폰 제가 핸드폰이 없을 때 예. 엄마 핸드폰 가져다가 들었던 노래예요. 아, 너무 너무 좋아서. 네. 또 어린 나이에 또 이런 감성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렸을 텐데도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심장이 없. 너무 아기가 듣기에도 절절한 곡이죠. 네, 맞아요. 네. 좋아합니다.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 보컬 퍼포먼스로 돌아왔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워너스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 이라이즈미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예, 행복해요. 아니, 네, 소개 멘트를 제가 직접 읽게 되니까 되게 부끄럽긴 한데. 아, 아니요, 자랑해줘야죠. 네. 예, 음악 자신 있습니다.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1위 공약으로 메이크업 그 이레이저를 했는데, 그 막 눈 다 지우고 하는 거 봤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민낯으로 좀 노래하니까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막 민낯에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네, 자신 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우고 나서 네. 멤버들이 막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고음이 막 폭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서 음이탈 한번 나왔고 이레이즈 그 하고 싶은 영상 1위가 되었습니다. 아, 그거 흑역사라고 네.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 근데 괜찮았어요. 그 외에 또 네. 너무 좋은 또 멤버들 행복해하고 이런 그럼요. 모습 때문에 지우지 예. 못할 것 예. 같아요. 그럼요. 혹시 지우고 싶은 영상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영상이요? 예. 흑역사 있어요. 흑역사. 시훈 씨는 사실은 데뷔 때부터 흑역사가 거의 없죠. 맞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부럽다. 저 진짜 너무 네. 개인기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고. 맞아요. 건희 씨는 그렇지. 예전 네. 거 보면은 장난 아니죠. 좀 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예능 캐릭터로 예 제가 그 영상 보고 추천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흑역사가 아닙니다. 네. 예. 소중한 순간들이죠. 이번에 제가 안무 보면서 마지막에 무릎으로 다 맞아요. 끝나서 그 목 연습할 때 그 무릎에 엄청 멍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이게 처음 안무 배울 때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예. 이게 또 사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아, 그 요령 좀 알려주세요. 무릎을 예. 그 무릎이 아픈 부분이 있고 예. 닿아도 안 아픈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무릎 그 가운데 부분 진짜 아픈데 그게 무릎 생김새에 따라 좀 달라요. 맞아요. 사람마다 뼈, 예. 달라요. 거기가 아
거기를 좀 안 아픈 데를 닿게 해라. 네. 아, 또 많이 하다 보면 아 여긴 안 아프네.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시원 씨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살짝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예. 이게 두 무릎이 동시에 떨어지면 쾅해서 아파요. 예. 근데 정말 살짝 하나 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어? 내리면 좀 덜 아파요. 여러분 네. 이런 정말 고충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 정말 대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개 한 개 다면 무게중심이 네, 예, 좀 달라지니까. 이번에 무대할 때 유심히 볼게요. 네. 네. 과당. 뮤직비디오 제가 봤는데 두 분이 손 맞대고 이렇게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 씬은 그 어떻게 촬영한 거예요? 실제 리얼로 두 분의 투샷을 찍은 거예요? 맞아요. 어, 맞아요. 가운데 어, 뭐 그, 있었어요? 아크릴판을 세우고 아 근데 네. 그게 정말 그래서. 너무 투명해가지고 아 아크릴판을 세우고 맞아요. 촬영했어요. 손때 묻으면 다시 지우고 하고 아 이렇게 깨끗하게 촬영하려고 맞아요. 아니 가면과 많은 가면과 아, 촬영했던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있어 우리 약간 무서웠어 사실 검은 천으로 네. 가려놓고 가면을 막 달아놓고 그렇죠.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네. 뒤에 네. 진짜 이상한 판 그 발판에 올라가서 제가 네. 그 얼굴을, 구멍 사이로 얼굴을. 상체만 이렇게 나와서 중심을 어렵게 잡으면서 네네네. 아무렇지 않죠 하면서 촬영한 거였거든요. 뒤를 보시면 되게 이제 또 유튜브로 네. 보시는 분들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를 보신 분들은 네. 아실 텐데 이게 허리가 엄청 꺾여 있어요. 네네네. 아 그 뒤에 구멍에서 얼굴을 예, 네. 이렇게 내서 어렵게 찍은 예, 촬영이었습니다. 시훈 씨는 아 그 액자에다가 네 맞아요. 아주 그냥 조각상 예, 너무 멋있게 감사합니다. 예. 어땠어요 그때는 인간 어, 이게... 영화. 예. 액자가 이게 CG가 아니라 진짜 액자를 걸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게 티가 안 나야 되니까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낚싯줄 같이 얇은 걸 했는데 걸어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네. 흔들려가지고 아. 좀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살짝 어깨로 쳐서 다시 가운데 맞추고 아, 일로 오면은 아. 살짝 쳐가지고 다시 맞추고 본인 어깨도 치면서 네. 한 거예요. 가운데로 맞추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명장면 아, 루브르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답변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답변 아직까지 난 그 자리 밖에 달린 신발 신고 무대를 누비더니 결혼식 버진로드까지 누비시더라고요. 새신랑 세븐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세븐 와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밖에 달린 신발 생각나죠? 네. 예. 두 분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템들을 좀 탐냈나요? 뭐가 있었나요? 근데 저희도 밖에 달린 신발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그때 타고 저,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또 위험하다고 부모님 안 사주셨거든요. 어, 그렇죠. 저도요. 아, 네. 많아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또 위험하기도 하대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아, 그 신발을. 네. 그렇죠. 세븐 씨는 잘 타더라고요. 진짜. 예, 10년이 훌쩍 지나도 너무 잘 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 결혼식장 영상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 이제 어른 됐는데 한번 사봐 이러고 사실 인터넷 쇼핑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어, 아직 구매는 안 했어요? 네 아직 구매는 안 했어요. 어, 아, 나중에 이제 활동 끝나고 네. 그럼 해볼 마음 있는 거네요. 아 그쵸. 아,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세븐 씨가 드라마 궁 S로 연기 배우 활동도 네. 하고 또 뮤지컬 배우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개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아, 뭐 예능도 좋고 저 네. 아 먼저 얘기했어요. MC요? 이번에 형이 먼저 얘기했어요. 아 저 시온이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아 저는 최근에 사실 도전을 살짝 했었어요. 네네. 도전을 살짝 했는데 아직 이렇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네. 아, 스포 최근에 좀 해주세요. 연기에 살짝 도전을 했었습니다. 아. 네. 아니 어떤 캐릭터입니까? 어 좀 이렇게 풋풋한 네. 얘기가 가득 담겨 있는 또 살짝 사랑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어, 또 청춘이 그래. 가득 담긴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풋풋하고 청초한 청순한 네. 네, 밝은 맞습니다. 어,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예, 우리 건희 씨는 저는 뭐 예능도 네. 있고 노래도 있고 뭐 네, 노래로도 저는 리메이크 앨범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죠. 리메이크 네. 앨범을 한번 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예능에서 예.
그렇죠. 예능 그 있잖아요. 그 방구석에서 보면 아 나 저거 아는데. 그치. 아 이거 알아. 내가 했으면 이겼다. 놀토 놀토. 네. 그 가사 진짜 잘 들을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건희 씨. 아 놀토 제작진 여러분 우리 건희 씨 앞으로 원어스 건희 씨 앞으로 있겠습니다. 연락. 춤대고 노래되고 예능되고 다 되니까 아, 꼭 좀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키 선배님이 살짝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 놀토 원합니다. 꼭 연락 네. 주세요.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와우. 네, 음악의 진심인 개그우먼들이 뭉쳤습니다. 셀럽5가 이름의 숫자가 들어간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셀럽5의 셀럽5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원어스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온, 건희, 건희, 시온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원어스 러브게임 혹은 원어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노래 잘하는 애 옆에 노래 잘하는 애 2AM이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2AM 어떡하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네, 여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차세대 썸머퀸 프로미스나인이 이름의 숫자가 들어간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스테이 디스 웨이 프로미스나인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지선씨가 운동 중독입니다. 아, 아 정말요? 여기 이도 씨처럼. 아, 네. 저희 진짜 중독이거든요. 어, 이도 씨는 정말 힐링하러 간 여행에서도 맞아요. 그걸 다 챙겨가서 운동을. 네. 어제 음악 방송 끝나고도 갔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활동 중에는 보통 운동을 쉬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리틀 김정국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그런 이도 씨를 볼 때 두 분은 예 활동기에도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 싶어서 그렇죠. 사실 이제 활동하면서 피곤한데도 가고 싶어서 간다는 건 좋아하는 거죠. 네, 너무 그렇죠. 좋아하는 거고 아. 그리고 또 건강한 거고 이러니까 네. 사실 처음에는 어, 저 그만 좀 해 왜 그래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좋아하는 거 맘껏 하는 게 보기 좋아가지고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도 씨가 노출이 좀 있던데 의상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혹시 두 분은 뭐 크롭이나 혹시 노출 의상 아.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 아. 활동에 저 최근에 네. 이제 사실 세임 센트 때 이제 네네. 막 니트로 돼가지고 막 어깨랑 쇄골이 다 아, 보여지는 네. 의상을 네. 입은 적이 한번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있다 있다 잊었다라는 yeah. 저희가 수록곡 무대를 했었어요. 봤죠. 예. 크롭 예. 니트여가지고 네. 이게 안무가 팔을 쭉 뻗으면 이제 배랑 갈비뼈가 아주 훤히 보여가지고 어땠어요? 부담? 예? 부담? 저 그날 아침 굶었어요. 아~ 아침 굶었어요. 네. 부담스러워서 네. 혹시나 싶어가지고 어, 왜냐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곡은 어, 또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안무도 나와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고 네, 놀랍게도 그죠? 그래서 맞아요. 아니 이거 후속곡의 큰 그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의 착각인가요?
저희가 또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또 음악 방송에서 또 서브곡으로 그렇죠. 보여드렸었고 맞아요. 또 이 곡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좋아요. 또 콘서트 같을 때 또 하게 되면 또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안무가 공개가 되어서 지금 이야기한 예, 그 노출 의상 우리 건희 씨 의상 이제 한번 봐주시고 시훈 씨는 의상 계획 노출 계획은 없죠? 저는 조금만 가면은 네. 팬분들이 이제 네. 이모티콘으로 다 가려서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없지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예, 또 노출이 있는 멤버가 있으면 없는 멤버도 있어야 그치, 되잖아요. 맞아요. 야, 쭉 좀 고수해 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또 이게 시온 씨 배가 이렇게 갈비뼈까지 노출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 투몬들 당황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앞으로도 또 개성 있는 모습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요즘엔 MBTI를 물어보지만 그 시절엔 혈액형을 물어보는 게 국룰이었죠. B형 1명에 A형 4명 보유그룹 B1A4가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B1A4 잘 자요 굿나잇 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수면 패턴 좀 알려주세요. 예, 요즘에는 잘 자고 있어요? 요즘에 활동하는 네, 한창 중이라. 활동 중이어서 예. 저희는 그래도 틈나면 좀 쉬려고 하고 네네. 저는 가끔 한 4시간 이상이 오늘 잘 수 있다 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불을 왜 안 끄고 자는 거예요? 왜 안 끄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 네. 사실 서우 형이 일찍 잠들어서 네. 불을 킬 수 없으니까 무드등을 켜고 이제 네. 제가 할 거나 하죠. 정리할 걸 하는 건데 네. 그러다 잠들 때가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끄고 자야 되는데 네. 끄기 전에 잠들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아예 그냥 콘서트 뽑아버렸어요. 아 이제는 그냥, 네. 그냥 끄고 자요? 침침하게 생활 중입니다. 하도라 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것도 침침하게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서울 씨 또 일찍 자니까 프레시 켜서 할 것만 하고 그렇죠 저 빨리 또 누워야 되죠 네, 핸드폰 불빛에 의존하고 네네네 아니 제가 그 쉼하우스 보면서 예 생활을 이제 좀 보게 됐잖아요 그 멤버들의 생활을 근데 요리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던 아, 게 예 아니 뭐 여러 가지 그 전에도 뭐 건이 소스 이런 거 알고는 있었는데 짜장라면을 끓일 때 저도 그 면에 그 소스가 많이 안 배서 항상 이제 그런 게 좀 불만이었는데 아~ 그 레시피대로 하니까 항상 그냥 그 불만인 차로 먹었단 말이에요. 아, 정말요? 근데 물에다가 짜장 스프를 먼저 넣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몰랐거든요. 아~ 그러면 진짜 그 밀가루에서도 네. 이제 좀 전분이랑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기름이랑. 네. 네. 그래서 소스가 더 꾸덕해지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레시피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해준 음식 먹어봤잖아요. 그쵸, 고기도 맞죠. 먹어봤고 그때 맞아요. 아, 계란찜 한 거. 시원 씨 계란찜 한 거 보고 제가 그날 밤에 계란찜 해 먹었잖아요. 정말요? 예, 밤에 해 먹었잖아요. 먹고 싶어가지고 예 요리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아 뭔가 건희 형이 항상 뭔가를 하면은 그 건희 소스도 그렇고 예. 그냥 사실 그 누구나 해 먹을 수 있지만 건희 형의 뭔가 이게 손이 들어가면 어 뭐야 이렇게 뭐 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맛있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법처럼 예. 그것도 정말 또 재능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능이라서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네, 페스티벌의 계절이 왔어요. 각종 축제 라인업에 빠지지 않는 뮤지션 10cm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10cm 그라데이션을 두고 있습니다. 10cm는 각종 축제나 뭐 페스티벌 섭외 1순위입니다. 맞아요. 예, 요즘에 뭐 난리 정말 방금 바쁘죠. 저희도 최근에 청와대에서 네. 열리는 또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10cm 선배님이 빠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어땠습니까? 그 행사 때는 청와대에서 좀 특별한 무대였는데 저희가 청와대에서 네. 가자 무대를 네. 보여드렸어요. 약간 네. 또
한국풍의 한국적이니까. 네, 매력이 네. 있는 곡인데 약간 뭔가 차오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뭔가 벅차요. 아, 예. 그래서 어땠어요? 시원 씨는 어땠어요? 어, 일단 청와대를 처음 방문해봤거든요. 예, 예. 처음 방문해봐서 일단 너무 신기했고, 와, 파랑지붕 막 이러면서. 아, 약간 신기했고. TMI면 예. 청와대 수압이 예. 좋아요. 아, 물이 칼칼 나옵니다. 아, 그래요? 수압이 좋아요. 아. 네, 수압이 진짜 좋고. 아, 또 하면 TMI 좀 알려줘요. 우리 이제 못 가보니까. 그리고 그 인테리어가 예. 약간 또 저희 한국의 어. 전통 동양적이에요. 조금씩 가미되어 있는 인테리어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시온 씨가 생각하기에 TMI 있습니까? TMI요? 예. 되게 뭔가 완전 방금 건희 형이 말한 것처럼 좀 세트장 같은 느낌이에요. 아, 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또 이제 개방됐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무대에 원어스의 무대에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런 행사들에 초대되면 좋겠고요. 보니까 독일에 가시더라고요. 네, 6월 맞아요. 18일에 독일은 맞아요. 처음이죠? 네, 저희가 처음 이번에 가게 됐는데 와, 독일 하면 뭐 소세지 맥주도 유명하고 하지만 아. 독일의 파스가 유명해요. 파스요? 네. 몸에 붙이는 냄새 좋아하시잖아요. 파스 어, 맞아요. 냄새. 저 파스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막 파스 냄새 맡고 막 네. 그래서 아. 독일 파스 아니 독일 가시니까 네. 근데 혹시 또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아, 파스는 맞죠, 준비를 맞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어깨라든지 뭐 이런 많이 붙이잖아요. 맞아요. 독일에 가면 파스를 건희 씨 아. 한번 구매해 보시기. 아니 저도 구매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예전에는 거기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독일 파스 메모해놓고. 아, 그리고 사실 캐리어에 미국 저장해야겠어. 해야죠. 근데 미국 파스는 피부가 엄청 따갑다고. 아,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해본 멤버들이. 네, 네, 그랬잖아요. 독일 파스는 어떤지 나중에 후기 한번 좀. 아, 꼭 다시 그, 러브게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향도 나라마다 네. 좀 파스 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다르죠. 그 혹시 아세요? 그 태국에서 파는 네. 건가? 그 네. 스틱 열어서 그 비염 알아요. 그게 엄청 많이 좋다고. 우리 관광객들이 사오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 냄새 저 좋아요? 파스 냄새 좋아해가지고 그거 가방에 있어요. 아, 그게 코가 좀 뻥 뚫리는 뻥 뚫려서 그렇죠. 약간 잠 깰 때도 좋고 그래서 파스 냄새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원래 코 뻥 맞아요, 뚫리는 맞아요, 그 맞아요. 시원함 때문에. 아, 근데 그 태국에 그 제품이 있었네. 아, 그러니까 독일을 가시니까 네, 파스 예. 한번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아, 다친다면 그렇죠. 독일 네. 파스를 제일 먼저 한번 붙여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어떠신지 독일에 또 처음 가시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사실 6월에 독일뿐만 아니라 저희가 독일 바로 그 다음에 네. 캐나다도 가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둘 곳 다 저희가 첫 방문을 하는데 너무 일단 설레기도 하고 꼭 가가지고 이제 팬분들도 만나고 거기서도 또 저희끼리 또 즐기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또 많이 먹어야죠. 독일 소세지를 네. 한번 또 먹어봐야죠. 그 슈바인학센도 예. 너무 기대되고 그래 역시 먹자랄이야. 그리고 독일의 그 돼지고기 튀김 예. 그러니까 독일식 돈가스 가 있대요. 네. 그리고 팬분께서 추천해 주시는데 네. 그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나중에 먹고 나서 얘기 나중에 꼭 네, 한번 해주세요. 기회가 되면 또 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그렇죠. 그걸 제가 보면 되니까 네. 왜냐면 그 건희 소스도 우리 퍼거 왕자 아닙니까? 그렇죠. 퍼거 왕자 건희 씨. 근데 이 퍼거를 먹으러 가면 그 소스가 거의 한 15개 맞아요. 20개 정도 맞아요. 있는데 많아요. 어떤 걸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스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 맞아요. 저도 그거를 조합을 못해가지고 항상 근데 그 건희 소스 나온 다음부터는 항상 그 단 건희 소스로 저는 만들어서 먹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죠. 아, 몰랐죠. 사실 이 소스를 친구한테 저도 배워가지고. 아, 근데 그게 9가지 소스인데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러면? 아니, 저도 먹어보면서 네. 아, 이건 너무 다니까 이거 좀 더 넣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완성이 된 소스인데. 그쵸. 이제 제가 너무 맛있으니까 팬분들께 그냥 공유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예, 대박이 팬분들뿐만 났어요. 아니라 많은 예. 분들께서 즐겨주셔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뭐 물론이고 그 퍼거 그 직원들도 그 배합으로 그거를 예. 해서 먹는다고 아, 하니까 정말요? 예,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쵸. 예. 아, 혹시 뭐 요즘에 얘기 들은 거 뭐 맛있는 거 추천받은 거 있었어요, 시원 씨? 건희 형한테요? 네. 뭐 활동하면서 정말? 요즘에는 뭐 많이 먹었어요? 저희요. 저희 다들 배달로 네, 배달 많이 네. 시켜 먹고 그냥 그래도 든든하게 먹으려고 밥 위주 식사 많이 아, 먹어서 네. 뭔가 맛있는 거 막 먹기에는 아 그래도 최근에 저희 또 다 같이 1위하고 그날 네, 다음 날 음악 방송이 마침 없어서 네, 뭐 먹었어? 고기? 저녁에 네, 다 같이 고기 먹고 왔어요. 고기 먹었어요. 그래 그날 예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내가
걸크러쉬 하면 떠오르는 걸그룹 2NE1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2NE1 내가 제일 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네,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죠. 데이식스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밴드 노래 들으니까 우리 원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시원 씨의 쌍둥이 형, 예, 동명 씨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셨는지 이번에 1위 하고 뭐 문자 이런 거 왔나요? 아니면 모니터?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해서 1위 축하한다 그래서 그래도 찐 형제니까 그래. 1위 축하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고맙 이러고 전화 끊긴 했거든요. 또 원이원어스 단톡방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거기에도 우리 형제들 1위에서 너무 축하한다고 또 메시지 그래. 남겨줘서 그래. 어머니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 1위하고 통화했어요? 네, 전화 왔었어요. 네. 형들한테랑 다 너무 축하한다고 꼭 건강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전체 단톡방이 있으니까 뭐 네, 그러면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얘기 많이 하면 되겠네요. 또 최근에 또 기욱이 네. 또 음악 방송 그 솔로 활동하고 또 동명 이번에 뮤지컬 맞아요. 동명이 지금 뮤지컬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줄 네, 수 있으니까 서로 지금 계속 응원을 서로 해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렇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너무 그냥 고맙다고 끊어버렸으니까. 일단 너무 축하해줘서 고맙고. 동명이가 언제나 자기도 홍보해달라 그랬거든요. 홍보 좀 해주세요. 원희 동명이가 이제 또 손동명이 이제 뮤지컬 드림하이에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가주세요. 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원희 활동 또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데이식스가 유닛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맞아요. 이제 또 뭐 강원도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앞 글자만 딴 건데 멤버들의 강원도인데 이제 실제로도 강원도로 막 힐링 여행 떠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힐링 여행 프로그램 촬영을 했잖아요. 맞아요. 쉬마우스 보니까 시오는 손이 많이 간다라는 어떤 문구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막내이다 뭐 이거였나? 혹시 보셨어요? 손이 많이 간다. 그 물놀이 하는 그 풀에서 막 이게 물놀이 하는 그 그림에다가 그런 자막을 띄운 걸 제가 봐가지고 우리 막내가 손이 많이 가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란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손이, 그러니까 시온이의 손이 많이 가요 형들한테. 그렇죠. 네, 시온이의 손이 많이 가죠. 네, 시온이 맞아, 손이 맞아. 많이 가요. 그 사실은 요리를 건 씨가 하고 있는데 조용히 설거지를 나중에 해준다거나 또 형들이 물놀이 하고 있는데 조용히 와서 물을 받아놓는다. 이런 거는 시온 씨만 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섬세한 배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건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온이가 예. 진짜 형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미리 해야만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아 춥다. 이제 물 받아야지가 아니라 미리. 이따 추울 테니까 물을 받아놨어. 그게 대단해. 이게 진짜 예. 저희 팀 내 유일한 제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MBTI.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시온이만 할 수 있는 그 섬세함인데 예. 형들 위해서 진짜 많이 도와주고. 근데 또 형들도 고마워하는데 이제 조금 표현을.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충분히 고마워해줄 수 있는데. 예. 또 생색을 내는 편이어가지고 빨리 칭찬해 달라 그래가지고 귀엽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많이 좀 생각만큼 많이는 네. 안 해주시는 형들이 할 또 다 아이여가지고 나머지 멤버들이 예. 하려다가도 쏙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말 안 해도 아니까. 아니까. 근데 그런 배려가 또 있어서 막내 온 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그래서 시온 씨가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It's alright.
K-POP 원조 짐승돌이죠. 2PM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우리 집 흐르고 있습니다. 2PM이 정말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쉼하우스 하면서 우리 시온 씨가 시즌2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멘트 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뭔가 너무 진짜 너무 힐링하고 와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이렇게 숙소 안에서 이번에 힐링을 했다면 조금 이렇게 여행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어요. 바깥으로 어디가 됐던 우리 권희 씨는 즐겁긴 했지만 많이 즐기지 못했다 마음이 오히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주어진 상황이 처음이니까 뭘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놀던 사람이 계속 노는 거죠. 갑자기 쉬려니까 그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짬내서 뭔가 시간을 내서 제가 아 오늘은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1박 2일 동안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시즌2에는 좀 더 즐겨주시고 시즌2 계획을 세워가야겠어요. 약간 얘 또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짐 많고 하면서 아이고야. 그래도 시즌2가 꼭 나오길 기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세븐틴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마이 라이프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진짜 또 활동 이번에도 막 정신없이 하다가 또 러브게임 와서 또 재밌게 놀다 가고 저희한테는 여기가 쉼하우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 그리고 선배님이랑 있으면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에너지 충전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추억이 정말 많은데 항상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시온씨는 못한 얘기 있어요? 진짜 항상 저희는 러브게임 매 활동마다 언제 나가지 이랬거든요. 이번에 너무 또 오랜만에 놀러와서 너무 좋았고 또 항상 매 컴백을 선배님과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라디오에서 선배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지난 컴백도 저랑 같이 했었고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쇼케이스 때 멤버들께 얘기 많이 했고 선배님 뵙고 싶다고. 다른 멤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마 다음 스케줄 위해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다음번에 꼭 다 같이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앨범을 또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또 독일 잘 다녀오시고 영상 또 많이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달림 따랑해요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려요. 둘, 셋. 달림 따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